야, 햇살 장난 아니다. 여기 앉아서 풍선 불어봐. 풍선 불고 있어? 엄청 많이 불어야 된다고. 무슨 이벤트를 또 하시려고. 이벤트 최. 야, 햇살 장난 아니다. 좀 뭐를 좀 설치하고 계시네요. 성훈아, 어? 성훈아 이뻐? 어? 성훈아, 성훈아 이뻐? 네. 가, 쭉 가. 야, 끝까지 가야 돼. 아, 눈부셔. 아빠랑 엄마랑도 한 번 더 갈까, 여기서? 네. 알았어. 그래서 얘기하면 더 나요. 다른 거 봐서 더 가, 쭉 가. 샀지 나요, 샀지. 결전의 시간이 돌아왔다. 제주도에 온 최종 목적은 뭐지? 크게 얘기해. 왜지? 제대로 결혼식 안 해봤다. 그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리마인드 웨딩 시켜드리자고. 아, 어, 결혼식? 그냥 손잡고 사진 찍으신 게 다냐. 아, 식을 못 하셨구나. 결혼식이라는 게 어떻게 저도 해보니까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축제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은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서 신혼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지껏. 제주도에서는 아버님, 어머님의 리마인딩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두 분이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진짜로. 사진만 보고. 그럼 결혼 괜찮지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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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만 보고. 괜찮죠? 만나서 연애해보고 막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사진만 보고. 저는 옛날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옛날 방식. 예. 아니, 진짜로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너 며칠 있다 결혼할 사람이다. 이렇게 사진 보고. 무슨 뒤에 절이, 조그만 절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 양가 쪽 만나서 예.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잘 살아라고 어머니 데려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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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때? 거기도 좀 봐줘, 이쁜가? 예뻐요. 예뻐? 아, 이쁘다. 근데 이렇게 설치하니까. 아, 근데 되게 골프하다. 야, 이거 진짜 결혼식 같다. 자. 이거 완전 결혼식장인데? 당연하지. 결혼식인데. 오, 바람. 오, 바람. 오, 랄랄랄랄. 오! 둘에. 풍선. 잠깐만. 날씨 좋은데 바람이 진짜 많이 불더라고. 상문아, 거기. 어떻게 안 돼. 풍선 날라갔어. 상훈아, 그거만 나. 그거만. 이거 와요, 내가. 아, 그만 둬.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죠, 두 분? 아, 그럼요. 됐어, 아버님. 뭘 헤어스타일 마음에 드죠? 됐어. 아버님은 뒤로 확 넘기신 게훨 예쁘시. 뒤로 확 넘기신 게훨 예쁘시다. 눈썹도 좀 그려줘라. 아, 그만둬. 눈썹이 한 개도 없다. 이거 말고 제 걸로 할게요, 제 걸로. 아, 그만둬. 아, 무슨 남자를 모은 눈썹을 그리고 그러니? 아, 또 그리면 확 달라져요, 그러면. 아, 효과. 아니, 고개 살짝. 참,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다. 옛날에 이런 일이 어디. 너는 이거 시아버지 화장해 주는 건 이러면 참 여태까지 참. 옛날부터 역사 이래 없는 일이야. 참 드문 일이다. 그래 나올까니. 시아버지 화장해 주는 게 나올까. 확실히 선크림이라도 좀 바르고 눈썹 살짝 했는데 훨씬 나으시다. 그럼. 자연스럽지, 안 그린 것처럼. 눈썹이 시커매졌네. 아니야, 안 그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훨씬 낫죠. 어머니도 안 그린 거, 흰색을 조금 가는 거네. 아유, 인물이 확 달라졌다, 야. 이런 영광이 아주. 눈썹도 바를까? 누가? 내가? 흔적이 없는데. 눈썹은 절대 안 바르지. 아버님도 진짜 행복해 하시네요. 에이.
어머니, 그 저희 준비한 거 있는데 네. 옷 한 번 갈아입고 나가시면 돼요. 내가? 옷을 갈아입어? 잠깐, 잠시만요. 드레스? 설마. 여자. 어머, 저거 내 거 훌륭한 거 아니에요? 내 스타일 주신 거예요? 상상은 못하셨죠? 어. 네, 열로 갈아입으시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버님 잠시만 나가 계세요. 아, 예쁘다. 아, 소담스럽게 준비했다. 어, 준비 다 했네. 어머니, 아버지, 나오세요. 이쪽으로 건져야지. 와, 예쁘시다. 화사하시다. 어, 진짜 너무 예쁘다. 어머니께는 첫 번째 결혼식인 거잖아요, 지금. 드레스도 처음 입으시죠? 네. 그때는 그게 없어요. 와, 멋지시네. 자, 박수! 자, 박수! 박수가 거듭나오네요. 아, 정말 추억 많이 만드셨네. 할아버지 이거.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이거 입어야지. 아유, 누가 이 좋은 모자 사왔어? 어머니 머리 뚝딱해. 어? 어, 할머니 오늘 시집 간 날이야? 네. 아. 이뻐지신 것 좀 봐. 자, 우선 이렇게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쪽 보시면 지금 하객분들이 지금 3만 5천 명이 왔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어, 진짜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런지 좋은 사회자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드라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연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신랑 최진선 군과 신부 오순자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되고 싶은 배우 최대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일당백이야, 저 집에. 신랑 신부 입장. 야, 뿌려줘야죠, 앞에. 우리 화동, 화동도. 와. 아, 야, 잠깐만,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하려고 그러네. 할머니, 머리 아프게. 아, 야, 잠깐만,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하려고 그러네. 야. 아, 아름답습니다. 네. 아, 감회가 새롭네요. 손주들이 앞에서 꽃을 뿌려주고. 네. 자, 그럼 이번 순서는 신랑 신부 맞절 시간입니다. 눈을 서로 봐주시고요. 신부? 아, 웃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터졌어요. 집중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네. 신랑 신부 맞절 있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맞절. 아, 네, 좋습니다.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주례사가. 이분 섭외하느라고 제가 돈 300 들었어요, 또. 아, 진짜? 돈 많이 들었습니다. 자, 신랑 신부, 오늘 주례를 맡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최대철! 최대철! 아유. 아, 이 땅백! 바쁘다, 바빠! 어린이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오늘 주례를 맡은 배우 최대철입니다. 아, 주례는 항상 길면 욕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랑 최진선 군과 신부 오순자 양을 우선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두 분의 결혼식을 정말 진행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 아들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말이지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동이다. 정말이지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주례사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진선 군, 결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혼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순자 양가 천년, 만년 행복하게 사실 자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방에 3초간 함성 발사.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두 분은 대박이 계속 터져. 결혼식에 함성을 왜 봤어요? 평생 부부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여기 제주도 도부인분들도 다 나오셨어요. 네. 아, 보고 싶다. 다음은 사회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봐주시죠. 네, 아우, 멋진 주례였습니다. 아우, 참, 정말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배우예요. 네. 자, 다음 순서는 축가가 또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시충한 뒤, 가자! 축가까지. 어머, 어머. 워먼 좋아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슬플 때. 가는 세상 아야 아자 아싸다 야 입모시 중한디 상문아 괜찮았어? 두 분 오늘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실 생각이신지요? 뭐 방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방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 방콕으로 가신다고요? 네. 오,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아, 진짜 가고 싶은 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남아를 한번 돌고 싶습니다. 아, 네. 신랑 뭐 최진선 군께서는 아무래도 신혼여행이다 보니까 힘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체력 보강은 좀 하셨습니까?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쪽 앞을 봐주시고요. 네. 이런 거 해야죠. 해야죠. 행진 전에. 그 상태에서 손으로 앞을, 손으로 앞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상태로 한번 앉아보세요. 그 상태로 한번 앉아보세요. 자, 한번 앉아보세요. 아니, 뭐, 새신랑이 이거 뭐 벗는 거 하고. 한번 앉아보시겠습니다. 한번 앉아보시겠습니다. 뭐 기합을 받는 거. 한번 앉아보세요. 네. 아니, 약간만 올라와 보세요. 아니, 스톱. 예. 그리고 앞을 보세요. 예. 그리고 앞을 보시라고요. 아니, 그리고 앞을 보시라고. 이건 무슨 뭐 오늘 결혼식 날인데 내가 뭐 기합을 받으러 왔나 뭐. 그럼 약간 아니, 3초만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내려가 보세요. 못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케 전달이 있겠습니다. 아 진짜 결혼식에 할 건 다 하시네요. 부케를 받으실 분은 자 하나 둘 셋 하면 부케를 뒤로 손녀가 받아요. 손녀가 부케를. 그렇게 되네. 자 준비 하나 둘 셋. 받았어. 네. 어머니가 부케를 받았어요. 네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이쁘다. 사진 예쁘다. 어머 진짜 태백도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 진짜 풀 코스네. 자 이 어머니하고 아버지보다 윗분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신랑 최진선 군과
신부 오순자 양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자, 행복하세요. 자, 헤이. 몇 개 받으셨어요? 몇 개 받으셨어요? 다섯 개요. 어? 어머, 희한하다. 진짜 다섯 개 받았어? 어, 다섯 개 딱. 근데 진짜 일남삼녀잖아요, 저희가. 아, 진짜요? 아~ 어머. 어머, 행복해. 그 하나 입에다 무시고요. 하나 무시고. 어머. 아, 저 꼭 하는 건데. 어머. 아, 너무 좋다. 아, 희한하네. 아, 이게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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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 가세요? 혹시 방콕 가시는 분 맞으세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예. 타세요. 방콕까지 모셔다 드리니까. 어머니, 아버지 신혼여행 끝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가자! 안에 또 웨딩카 운전까지. 아, 근데 진짜 제가 보니까 할 거 다 했네요, 진짜. 아, 예쁘다. 아, 저희가 웨딩 사진 찍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요? 원래 너무 이뻐서. 야, 이거 진짜 아우. 참 희한한 데를 다 가고. 이거 위에서 보면 엄청 예쁘겠다. 이렇게 꽉하게 생각했네. 좋으세요? 진짜 좋지. 손 잡으셨어. 몰랐는데 표현을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정국이 잘 하시더라고요. 가다가 어머니 손 잡는 거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또 명소래. 사진도 잘 나오고. 참 멋지네. 가고 아버지하고 시소 한번 타고 싶어. 어. 저기 시소잖아. 이게 시소야, 이게. 이게? 어. 이거 아니야. 가운데 앉으면 안 되지. 아! 시소야. 여기 앉으라고. 시소 의자라니까. 어머니 한번 앉아볼래? 응? 아빠가 지금 눈물이 많이 나가네. 내가? 응. 오! 야, 손주손녀를 이겼어. 할머니 승! 너 일어서 봐. 깜짝 놀랐다. 엄마가 끝나가. 이게 엄마 아니야. 아버지 프로포즈 한다고 생각하고 순자야 나랑 결혼해 줄래? 하면 자. 이번엔 또 포토예요? 네. 맡은 역할. 사진 작가. 네. 순자야 나랑 결혼해 줄래? 하면 자. 순자야 나랑 결혼해 줄래? 손으로 이렇게 건방지게 하는 게 아니야. 자 준비. 하이 큐. 순자야 나랑 결혼해 줄래? 생각해 보고요. 모자를 좀 바꿔 쓸게요. 이렇게. 야, 느껴 있어. 아, 한번 해봐. 어, 해봐. 에이, 나 좋구나. 그럼 또 더 멋있어 나는. 자, 다 빼지 말고 요만큼만 빼. 그래도 귀여워. 다 빼지 말고 요만큼만. 좀 짧게. 자, 준비. 사진 찍으실 준비하시고요. 아, 아버님 너무 잘 어울린다. 위에다 뿌려야지 당분아 할머니. 팔짱 한번 껴볼게요, 두 분이. 팔짱. 아버지가 껴야지. 되게 신나셨네요. 대찬 씨. 아니, 많이 저는... 신나셨는데요, 전날? 그러면서 어깨에다 머리를 고개 대보세요. 더. 아니, 어깨 대세요, 더. 더 대. 더 대.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아우, 사진 잘 나왔어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신부가 신랑한테 뽀뽀 한번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니. 둘, 셋. 아니. 아니. 신부가 신랑한테. 자,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 가만히 좀 기대고 계세요. 자, 하나, 둘, 셋. 예, 네, 좋습니다. 좋아요. 계속 기다려. 하나, 둘, 좀만 더. 그렇지, 그렇지. 야, 됐어요. 네. 아우, 잘하셨어요. 너무 예쁘다. 야, 사진 잘 나왔다. 진짜 나중에 보면 엄청난 추억이 되겠어요, 네. 사진들이. 너에게 짧은 인사를 보낸다. 아무리. 다음은 저희. 아, 잠시만요. 저희 보조. 잠시만요. 아르바이트 보조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좀 같이 갈게요. 더 높게. 그리고 성훈이 형 좀 더 뒤로. 오, 저런 것까지 준비했어. 어, 좋다. 그렇지. 다시 갈게요. 엄마 좀 웃어요, 웃어. 아이고야. 나 웃어. 아. 왜 그래? 네, 됐어요. 아, 힘들어. 근데 이벤트 회사 같은 거 하나 하셔도 잘할 것 같아. 네, 네. 기획력이 좋아요. 네. 괜찮았어요? 네. 아, 이제 어머니 봐주시라고요. 어머니 봐주시라고요. 아니. 어머니 봐주시라고요. 어머니 봐주시라고요. 아니. 당신 날 보는 거요? 당신 날 보는 거요? 아니, 그 목이 더 안 들어가는 거 없지. 목이 더 안 들어가는 거 없지. 무슨 아버지, 어머니 잘 잡아. 엄마, 그대로 서. 꼭 잡아. 웃어, 웃어, 웃어. 저쪽 봐. 어, 넘어지면 안 돼. 아버지, 어머니 잘 잡아. 일어서셨어. 서서. 꼭 저렇게 찍어드리고 싶었어요. 어, 서서. 엄마 괜찮아? 자, 갈게, 빨리 갈게요.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아, 좋아. 아~ 너네, 너네 양옆으로 서, 할머니. 양옆. 너무 참 좋았어요. 기분 좋고 행복했어. 뭐 한 이만큼은 뭐 행복했지. 감회가 새로워. 추억에 남을 거야, 진짜. 다음에는 방콕 한번 데리고 가봐라. 대천 씨는 8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네. 했다고 들었는데 네. 어땠어요, 애들 엄마는?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예뻐서? 처음에 봤을 때 이런 말씀 들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신처럼 보였어요. 깨끗해 보였어요. 완전 반했구나. 아, 제가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화번호를 물어봤죠. 어. 018. 야, 018 오랜만이네요. 원샷 018이죠. 그 번호로 아직도 기억을 하시고. 그럼 신부 입장에서 신랑을 어느 면에 반해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돼요? 어, 저도 첫눈에 반했죠. 처음에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저는 확신을 했어요. 딱 내 남편이구나라는 게. 그 느낌이 딱 와요? 딱 와요. 아, 이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완전히 왔어요. 근데 나만 왔던 게 문제지. 나만 왔던 게 문제지. 금세 와야 되는데. 금세 와야 되는데. 그럼 결국엔 쟁취하셨잖아요. 아니, 결국엔 쟁취했죠. 뭐 잘 살고 있어요. 소영 씨는 어디가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아니, 저는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이렇게 좀 아 참 괜찮다 생각이 돼. 이제 퇴사하는데 자꾸 보고 싶더라고요. 자꾸 생각나요? 그런 게 결혼의 운명적인 결혼이라면 난 닭바라고 해야 돼. 난 닭바라고 해야 돼. 신랑 닭바. 진짜. 자꾸 생각나. 자꾸 보고 싶은 게 결혼의 인연이라면. 뭔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만날 때마다 날 위로해 주고 내 영혼이 막 정화되는 것 같고. 닭발인가요? 아, 죽겠다.